네, 우리 교포들도 많이 사는 미국 뉴저지에서 통근 열차가 기차역으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가 난 역이 강만 건너면 바로 뉴욕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서 평소 많은 사람이 환승하던 곳이고 더구나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라 피해가 컸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최대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승강장을 지나쳐 대합실 일부까지 덮친 열차 위로 건물들의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공중으로 솟구쳤다 승강장 지붕까지 무너뜨린 열차의 척하는 심하게 찢겨지고 구겨져 있습니다. 사고는 종착역에 이른 통근 열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역사로 들어서다 콘크리트 보호대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The ceiling is kind of collapsed on top of a portion of the train and you know there's as you can imagine there's wiring and there's water pipes and things that are just, you know, there's just stuff everywhere. 이 사고로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 한 명이 숨졌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중태입니다. 특히 오전 출근길 승객들이 환승을 위해 열차의 처음 두 칸에 몰리면서 사고의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이 역에서 내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뉴욕 시내로 바로 들어설 수 있어 직장인들의 이용이 많던 곳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열차에는 과속 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치는 원래 지난해 말까지 설치해야 했지만 각 주의 교통당국이 미 의회를 상대로 연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설치 기한이 3년 미뤄졌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